대피하고 있으나요? 그 다음 어떤 일이 정부를 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등장할 거냐 하는 것은 당 강령 그대로 한미 FTA 폐기는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. 그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전단계다. 그것이 국제관례를 위반하든 말든 국민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든 말든 이 좌익 이념으로 무장한 정치 세력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. 자기 이념적 소신에 따라서 욕을 먹더라도 합니다. 그 좋은 예가 한미 FTA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 최루탄을 던진 사람이 있죠. 그 사람 이름 뭡니까? 김선동이라고. 그 김선동 국회의원이 두 사람이 있어요. 한 사람은 새누리당인데 이 사람은 민주당인데 최루탄을 던졌어요. 당장 후속이지. 그럼 외국 같으면 영원히 정치를 못합니다. 선진국에서는 그런 짓 하고 나서는 정치를 못합니다. 사회적으로 매장돼버려요. 그래놓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안중근 의사, 윤봉일 의사인 것처럼 떠들면서 서울 도심지에 나와서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. 그 패거리 속에서는 요게 좌익 이념의 무서운 점이죠. 그것을 잘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좋은 일을 해놓고 국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해놓고는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조용해져 버리고 최루탄을 던진 그 세력은 정의로운 세력인 것처럼 그 한겨울에 시위를 하고 불법시위죠. 경찰이 최루탄을 던져서 잡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온정적으로 한다고 물 대포를 쏘니까 왜 겨울에 찬물 대포를 쏘느냐. 겨울에 찬물 안 쏘면 일부러 온수를 만들어서 쏩니까?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. 자,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이 어떤 정권이 되느냐. 매우 강력한 정권이 됩니다.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센 정권이 돼요.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 이명박 정부가 약했던 것은 정부 권력만 잡았어요. 언론, 문화, 예술, 사회단체, 법조, 사법부 이것은 좌경화된 상태에 남아있었습니다. 그런데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국가 공권력이 좌익한테 넘어가고 언론은 이미 80% 이상이 좌경화되어 있습니다. 좌경화되어 있어요. 그리고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. 노조가 있습니다. 전교조가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정권을 뒷받침하는 단체가 강합니다. 말하자면은 문어발처럼 한 사회를 딱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부터 저 사람들이 지향하는 어떤 세상, 그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역량을 동원할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. 어떤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냐?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게 99%가 1%를 혼내줘야 된다. 대한민국은 1% 때문에 99%가 고생하고 있다. 1대 99, 그럼 99%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1%를 타도를 하든지 쫓아내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힘을 빼든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아마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. 1대 99라는 구도. 요게 미국에서 가끔 쓴 용어인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게 아주 계급적 갈등을 유발하는 하나의 흉기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. 소위 소득 1%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다, 부패한 사람이다 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99%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구도를 붙입니다. 1대 99. 그 한명숙이라는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섬뜩해요.
저희자가 하면 그러면 1%면 다 깎아먹어 집어넣나? 1%를 마치 과거에 지주를 타고 하자 하는 식으로 선동하는 거. 한명숙이라는 여자는 그럼 어떤 여자냐? 그런 선동하는 사람이 아주 깨끗한 사람이고 합리적 사람이라면은 선뜻할 이유가 없죠. 한명숙이라는 여자는 그 남편과 더불어 무슨 사건으로 구속이 돼가지고 형을 살았느냐? 아십니까? 이런 걸 모른다면은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신다면은 투표할 때 제대로 투표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면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. 근데 왜 모릅니까? 왜 모르냐? 언론 때문이죠. 요것을 가르쳐 줘야 될 언론이 조선, 중앙, 동아일보, KBS, MBC, SBS, 연합뉴스, 부산일보와 같은 언론입니다. 언론이 한명숙이란 여자의 과거는 이렇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런데